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서며 하루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첫 소식 배혜수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 두기의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고 행사나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또 직장인은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 30%가 권고됩니다. 학교도 수도권은 14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1학기를 마무리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학교 내 돌봄과 장애 학생 등에 대한 대면 지도는 유지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2학기 전면 등교 여부는 향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4단계가 시행되는 오는 12일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소집합니다. 국무총리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인사들은 물론 오세훈, 이재명, 박남춘 등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여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다 보니 앞으로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윤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저녁 시간 외부 활동은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기존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허용되는데 최대 49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과 달리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라도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숙박시설은 전객실의 3분의 2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학원들도 제한이 많아집니다.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고 좌석은 두 칸 띄우기로 바꿔야 합니다. 실외 골프 등 단체 스포츠의 경우 오후 6시 모임 인원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골프의 경우 4명이 오후 6시 전에 시작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규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사회 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2주간의 기간 동안의 유행을 꺾는 게 지금 최우선적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의 인센티브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만으론 충분한 방역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